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구 박사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고 이 방송을 잠시 쉬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D&D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호전 지표들 한 20, 30가지 정도 되는데요. 시리즈별로 매일매일 하나씩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있었겠고 또 설명이 자세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려준 게 한 170개 정도 되는데 방송한 내용들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다 찾아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찾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D&D 식사를 하면서 어찌 보면 Q&A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그동안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D&D로 당뇨 관리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D&D 식사와 당뇨 상식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한 꼭지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인슐린 주사편이 되겠습니다. 자, D&D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한 상식, 당뇨 상식쯤이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D&D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나는 막 시작하는데 앞서서 시작하신 분들 나타나는 거 정말 조바심이 날 정도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D&D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첫 번째 달 또는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 과연 내 몸 안에 있는 당뇨와 내 몸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미리 아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 지표로서 먼저 당뇨하면 떠오르는 게 당뇨약도 있지만 인슐린 주사.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 주사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슐린 주사가 떼일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D&D 식사를 하는데 인슐린 주사를 안 맞고도 혈당이 정상이 되고 내 몸의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고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D&D를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상담을 오실 때 대개의 경우가 이미 인슐린 주사량이 30단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단위, 40단위. 이제 자기 주사가 40단위를 넘어가면 아, 내 몸이 더 이상 이제 말을 듣지 않는구나. 점점 당뇨가 혈당이 잡히질 않고 어려워지는구나를 인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0단위가 되고 60단위가 되면 이제 가족들 모두가 불안에 떨게 됩니다. 50단위, 60단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주사는 기저나 초속을 다 합쳐서 70단위가 넘어가면 어찌 보면 주사로서는 이제 최대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수시로 저혈당 쇼크에 빠지기도 하고 70단위가 되면 느닷없이 혈당이 안 잡혀서 5단위, 10단위로는 추가적으로 주사를 해봤던들 전혀 듣지를 않아서 20단위, 30단위씩을 주사를 꽂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주사량이 100단위, 110단위, 120, 130, 140단위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훌쩍훌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혈당이 조절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조절도 안 될 뿐더러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허다하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D&D는 약이 아니잖아요. D&D는 식사란 말입니다. 하루에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혈당 리포팅, 이 혈당 리포팅을 매일매일 분석한 결과 D&D를 먹기 전의 상황과 D&D를 먹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D&D를 드시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이 변해가느냐? 일단 크게 광범위하게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D&D를 드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량이 대폭 감소하고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다 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떼느냐? 이 방법론이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사를 뗄 수 있단 말이냐?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뗐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데 뭐 인슐린 펌프 차신 분들도 많지요. 인슐린 펌프도 차고 주사도 맞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이 주사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당뇨는 더 악화되어 왔고 그러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상구 박사의 D&D 식사를 알게 되어서 찾아오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즉 단계별 진행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사를 4회에서 7회를 주사를 맞습니다. 팔이든 다리든 배든 어깨든 4회에서 7회. 어떻게? 아침에 기저를 한번 맞으시는 분이 있고 초속을 각 식사 때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4번을 주사를 맞으시는 게 기본이고 또 어떤 타입의 당뇨 환자분들은 아침에 2번의 기저를 맞습니다. 오전 1, 2 또 저녁 1, 2 그리고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7번의 주사를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주사는 거의 40단위에서 50단위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맞는 5, 60단위, 7, 80단위, 100단위, 130단위, 140단위까지 맞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방법론상 아, 대체 굉장히 많은 주사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D&D 식사라면 빼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D&D 식사를 하실 때 모두 다 아셔야 될 사항이죠. 자, D&D 식사 첫날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 주사는 거의 다 제로. 빵빵 제로입니다. 안 맞잖아요. 첫날부터. 물론 당뇨가 심해서 아침과 초속에 주사를 막 한 20단위씩 맞으시는 분들은 2분의 1로 감소해야 되겠죠. 10단위로 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10여일 지나잖아요. 아침, 저녁에 맞았던 주사는 다 제로입니다. 점심 주사 거의 2분의 1로 줄입니다. 반절로 딱 줄여야 돼요. 이렇게 혈당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기저주사도 거의 반절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D&D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혈당 리포팅을 통해서 보내오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 1개월 내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내가 인슐린 주사를 1년을 맞아왔던 5년을 맞아왔던지 간에 10년을 맞았든지 간에 정말로 열심히 D&D를 관리하고 식탐을 제어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D&D 주사를 60에서 70%를 줄이고도 혈당이 정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D&D 식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짤막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요약. 인슐린 주사는 어떤 타입의 주사를 맞든지 간에 24시간짜리를 맞든 16시간짜리를 맞든 10시간짜리를 맞든 4시간짜리를 맞든 어떤 타입의 주사제를 쓰든지 간에 D&D 식사를 시작하면 동시에 아침과 저녁 주사는 0이거나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1번. 두 번째는 뭐냐? 10여일이 채 되지 않아서 점심에 맞는 주사도 거의 2분의 1로 줄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개월 내지 2개월이 안 되어서 자기가 맞아왔던 주사량의 60에서 70%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의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자기를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시고 해야 되느냐, 그건 또 가장 최선의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일단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차선책. 실은 당뇨인이라면, 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인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공복이 99까지가 정상인데 내가 70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맞았던 기저를 줄여야 되잖아요. 또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맞고 있는 초속을 맞고 있는데 식후 혈당이 100에서 110밖에 안 나와요. 140까지가 정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줄여야지요. 줄여야지요. 당연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사를 줄이게 됩니다. 왜? 안 하면 저혈당이 오는데? 저혈당이 오는데 왜 주사를 더 많이 맞습니까? 당연히 주사를 줄여야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저혈당이 오거나 혈당이, 식후혈당이 100, 한 20, 30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본인이 맞고 있는 초속 주사량을 줄여야 되고 아침 공복이 낮게 나오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도 저혈당을 느끼는 당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저를 대폭 줄여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주사를 추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의 상태를 어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D&D 식사를 하면서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몸의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무엇이냐? 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명할 이 부분들은 D&D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해당 사항이에요. 지금 참고로 내가 당뇨를 앓고 있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오는 게 아니라 D&D 식사가 곁들여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D&D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좋은 건강의 호전지표인 인슐린 주사를 제로로 만들거나 급격하게 감소를 시키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D&D 식사를 하면서 자기 몸 안에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당뇨 상식에 당뇨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